예전에는 뭐 빈결도 많이 간다라고 했는데 빈결이랑 여진의 장점을 좀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여진은 순간적인 딜이 들어오는 거를 방지해줄 수 있는 룬이잖아요. 근데 쓰레쉬가 앞에 몸빵 치면서 이를 뒤로 쓸면서 앞에서 조금이라도 피통 이렇게 유지하면서 라인전을 세게 가주면은 우리 원딜이 게임 라인전에서 이렇게 굴려주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여진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빈결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포식자 들긴 하는데 포식자는 라인전 약한 친구들 있죠. 뭐 유미라던가 아니면은 잔나 이런 친구들 나올 때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포식자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편집자님이 여기 링크 위에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에 거 보시면 되고요. 안 보시면은 유튜브에 개인파 포식자 쓰레쉬 치면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공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데 드레이븐이면은 드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이게 마공점을 들어서 변수 창출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야! 루나미 상대 좋다. 요즘에 루나미 막 아펠 밀리오 이런 친구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은 확실하게 한 템포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싸움이 그 템포에서 유리하려고 일단 여진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좀 베스트고요. 한번 좀 경기를 일단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로. 자, 일단 게임 시작을 했는데 루시안남이면은 와방랜 해줘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와방랜 하고 좀 안전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팀 조합은 아리가 약간 루밍 다니면서 게임 풀어주고 크산트 탱 그리고 자야랑 쓰레쉬가 이제 바텀에서 게임 터트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리신이 게임 볼 줄 알면 보스로 많이 맞출 것 같고 그리고 앨리스도 뭐 똑같아요. 상대도 똑같아. 지금 보면은 아크샨이 미드에서 라인 주도권 잡는 게 아니라 거의 로밍으로 풀어가지고 바텀 세게 봐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보스시 요즘에 이런 메타가 좀 세졌고 그리고 전 게임 시작 전에 항상 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지금 보면은 우리 팀 텔 두 개 있고 상대 텔 있죠? 이게 10분 되면은 텔도 이제 활성화돼서 사실상 봇 은근 많이 온단 말이죠. 그것도 생각하려고 이렇게 가는 거고 1레벨에는 무조건 2. 그리고 2세계 찍고 큐마스터 하는 사람이 있고 큐마스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 요즘에 그냥 무조건 큐마스터 해요. 이게 2세계 찍었을 때 밸런스가 큐를 찍었을 때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게 좀 맛이 없어가지고 2세계는 좀 내려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싸울 때는 여진으로 내가 앞에서 몸빵 세우면서 좀 싸워주는 느낌으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오케이. 2는 안 쓰고요. 이게 있으면 여진 터져가지고 딜교환할 때 좀 손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라인 푸시 빡세게 해주고 허니의 주도권은 엔간하면 가져오는 게 좋습니다. 거기 남이 잡았다 이거 풀 썼어? 그럼 죽어야지. 어? 야 풀! 그래 나 놀랐잖아. 오케이. 뭐 약간 요런 느낌? 렌즈로 좀 지워놓고 아까 전에 여진이 좀 험하게 안 빠져서 좀 기분 좋게 된 것 같고 가야지 여기? 아! 뭐 안 되나? 아 기력이 근데 나쁘지 않아. 웨이브 좀 많으니까 그냥 당길게요. 웨이브가 원거리 미니언이나 아니면 근접 미니언이 좀 많다 그러니까 총 웨이브 봤을 때 미니언 상대가 5개 정도가 많다 하면은 그냥 받아먹기 한다는 생각으로 당겨서 먹어주는 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지금 좀 뭐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는 뭐 늘상 게임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 야 이거 잘했다. 루시안 쓸었으면은 바로 Q 해가지고 포탑에 땡겨가지고 그냥 킬 갑볼라 했거든요? 대법이네. 털부리미가 빠졌고 지금 하면서 자야도 스킬 뭐 빠졌는지도 체크해주면서 해주면은 편합니다. 당겨서 먹자. 어차피 웨이브 알아서 당겨진다. 이런거 막 굳이 앞에서 포지션 잡다가 아크샨이랑 앨리스 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피 까이면은 꼭 다이브랑 나오니까 그런거 조심하고 그런 것만 조심하면은 피해받는데 문제 많이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우린 루시안부터 잘라야 될 것 같고 루시안이 지금
아 저럴 것 같더라 근데. 좀 아쉽네. 이거 봐봐. 그래서 앨리스랑 리신이 계속 아래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템포 싸움에서 우리가 유리하게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쓰레쉬가 저는 솔라리랑 전역갑주 이런 거 많이 올리긴 하는데 요즘에 솔라리가 제일 맛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리 올릴 때는 템 요걸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템 바뀐 거, 그러니까 원래 점화석으로 갔었던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바뀌어가지고. 아민 일단 여기 뒤에 있죠? 이러면은 그냥 쭉 당겨가지고 상황 좀 지켜보죠. 어 좋았다. 이렇게 부시대기. 어! 아! 미안해! 아 근데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못 꼽지 않았어. 네가 잘못던가 라고 말하면 삐지겠죠? 뭐 일단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부시대기 하면서 템포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내가 2킬 먹어서 그냥 기동시 뽑고 로밍으로 좀 봐준다는 생각으로 해볼게요. 아, 나 잘 놀았다. 바로 그냥 이니시 이거예요. 틈 보이자마자 바로 물어버리잖아. 이게 은근 많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루시안 노플이었고, 그 다음에 각 나오자마자 그냥 전멸 써가지고 물어버리면은 상대방이 이거 못 피하거든요. 이래서 포탑 쪽에 있을 때 자야 그리고 막 그레이븐 루시안 이런 친구들이 원딜이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물어주면 각이 나옵니다. 이것도 나름 뇌지컬로 계산된 플레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한번 살짝 가볼까요? 아래로. 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단 도망가. 후! 어! 제압되었습니다. 좀 빨리 오네. 아쿠시안도 계속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 참, 그리고 요즘에 솔라리로 가는 거는 템포가 좀 빨라가지고 쉬렐리아는 뭔가 시간 지날수록 좀 괜찮은 아이템인데 솔라리는 딱 초중반에 탱 해가지고 한턴 살아주면은 약간 그걸로 굴리기가 좀 맛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솔라리로 좀 갑니다. 끼우 안 먹냐? 야! 끼야! 와드는 안 먹고 대포는 네가 먹고 이.. 이거.. 어우씨.. 이거 있어? 오 바로 빠져버리네. 딱대 으잇! 아 이거 아크샨 안 보여서 좀 거리 주좀 할게요. 내가 여기 있을게. 그리고 랜턴 있을 때 쫙 빠져주고. 아 난 모르겠다. 난 간다. 어디 다음 템으로는 기사의 맹세 올려주면 좋습니다. 기사의 맹세도 그 아이템이 좀 바뀌긴 했는데 가면은 원딜 대신에 맞아주는 게 효과가 많이 세졌어요. 그래서 저는 김에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고요. 일단 바텀 애들 둘 다 풀 이제 생겼으니까 참고하고. 부시 지금 와드가 없거든요? 공격적이 들어가 봅시다. 들어왔는데 위에서 지금 저렇게 싸우려고 하죠? 이러면 위에 또 붙어줘야지. 요거는 이제부터 백업 싸움이라. 어? 어, 야, 얘 언제 왔냐? 어우! 야, 사이언 너무 나이스하게 왔는데? 어, 앨리스.
나한테 까비. 아이씨, 그래, 잘못했다. 잘 빨긴 했고 뭐 그랩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2차 그랩 때 엘리스 끌었으면 좀 더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나이스! 잘한다! 살짝 숨어주고. 내가 숨어주는 게 상대가 혹시나 역으로 잘 물려고 할 수도 있는 거를 내가 또 각을 봐가지고 집어가가지고 막 스킬 한 번이라 이렇게 더 써주려고 하는 약간 이런 디테일한 플레이. 여기로 온다. 어! 아! 아, 쉽지 않아. 루시안 노플. 아, 근데 루나미가 진짜 개사긴 게, 내가 쓰레쉴 이렇게 해도 나미가 이 게임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로. 차! 보여줘! 니가 어떤 놈인지. 바로? 보셨죠? 전령에 몸 가려져가지고 그랩하는 거. 약간 이런 디테일함. 뭐야 얘. 야 바보다 바보. 차징할 때 어? 어? 어라? 이게 뭐노? 일단은 김행까지 나와가지고 원딜 더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김행 다른 친구한테 걸 건 없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의 포지션, 그러니까 포커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좀 집중적이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팀에 지금 잘 컸으면서 이거 봐, 주딜러? 라고 되는 친구가 자야랑 아린인데 자야가 훨씬 더 잘 컸죠. 그래서 이제 자야를 지키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물 거면은 최대한으로 먼저 물어야 될 일전 뭐야 최대한으로 물어야 될 친구는 아크샨. 그 외에는 이제 뭐 다른 친구들 있겠죠. 가능하면 사이언은 마지막에 무는 게 맞고 천천히 템포 잡고 끊어주고 오케이 굿. 잡아줘! 그한테 보여줘! 너 어떤 놈인지! 으잇! 굿. 어 나이스. 어 잘 싸웠네. 아 얘들아 잘하네. 왜 그랬어. 어디 다음 템으로 딱히 갈 거 없으면 마나가 지금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는 이거 지크 올려도 되는데 얼심 같은 거 올려도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시야를 좀 간단하게만. 왜냐면은 상대가 먼저 포지션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한 칸 한 칸씩만 봐봐. 루시안 이런 데 막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고. 어? 까비.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오케이 그 상태 딱 돼. 너 또 뭐야? 딱대 바로 끊어주고 으잇! 욕먹자. 어 아리아 너 보여주니? 아! 와 이거 까비. 야 욕먹자 용. 야 일로와 와봐.
여기선 적당히. 나 죽어도 돼. 사실 나 죽어도 나쁘진 않아요. 아크샷만 어떻게. 아, 아크샷. 나이스! 와, 아리아 좋았다! 우! 그래! 어? 이거지! 아, 너무 좋았다. 아, 야, 조심, 조심. 앨리스 다시 부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쓰레쉬는.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스킬 사사삭, 이게 기분 나쁘게 계속 만들어주면서, 스킬가 만들어주고, 나이스. 스킬 걸어줄 거 해주고. 야, 리신 좋았는데. 어이구 어이구, 야 리신 죽는다. 죽어. 와우, 죽으러 와주시네요. 웃. 싸울 때는 항상 우리 팀 딜러진이나 아니면은 자야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게 중요해. 맵 계속 보면서 상대 팀 위치랑 우리 팀 위치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감시하는 와드서 이거나 올리죠. 지금 뭐 코어템을 올리는 게 사실 좀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올리고. 이게 이번에 패치를 했잖아요. 2300원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그 가격이 됐는데, 사실 저는 쓰레쉬가 이 코어 올리는 것보다 요거 완성템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은 와드를 한 칸 더 만들 수 있어가지고 2300원이면은 시야 싸움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요거까지 가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코어템 올리시면 돼요. 미드에서 5대5 싸움 날 것 같은데, 지금 5대5 싸움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아크샷. 어, 뭐야, 사이언이 막아주는데? 아크샷을? 아깝이. 어차피 루시아는 물 끌어가지고 잡은 거라 아크샷 노렸는데. 야, 아리 좋았다. 아리 너무 나이스였고. 아우, 남이 까비. 어! 어! 루시안만 끌게요, 일단. 루시안 딱대. 으잇! 야. 아유, 알아봤네. 굿.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뭔 느낌인지 아실라나? 그러니까 물어줄 친구만 물어주고 지켜줄 친구 지켜주면은 약간 요런 느낌까지. 예. 굿! 오랜만에 쓰레쉬 강의 하니까 좀 재밌는걸?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